미리 들어가시면 돼요.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 한바탕 개명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내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제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홍찬 충청북도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시 제천시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영수 제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수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진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소경 제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상기 제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승경 제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권희 제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덕희 제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국영 제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은영 제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병석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철호 충청북도 출장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문성 제천종교 동교님 참석하셨습니다. 권경희 이동장교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호 제천여름단체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가현 자연문화센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근호 미주풍성 제천시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유 주민자치연장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소개해드린 내리진 여러분이 많으신데 시간상 모두 소개되지 못하는 것을 순서없이 소개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내기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최영석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0회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천시 평생교육협의회 부의장이신 김영옥 여성단체 협의장께서 개막선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옥 부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의 깊이와 높이를 더해주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배움터가 되어주는 제10회 평생
평생 학습 올림 한마자 개막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시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태극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이만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대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이근규 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모범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자에 대한 표창입니다. 충전동 주민자치위원회 최영석 위원장님, 의암동 주민자치위원회 권승자 위원장님, 백운면 주민자치위원회 허우호영 위원장님, 수상하시는 분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하시는 최영석 위원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을 해오셨으며, 권순자 위원장님께서는 지역복지사업 및 주민화합 행사에 남다른 추진력을 보여주셨으며, 허오영 위원장님께서는 주민화합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신 분이 크십니다. 표창자 청년동 주민자치위원장 최영석님, 기업에서는 선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여 왔으며,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국민 시절에 기여한 국민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충청북도지사 이신종 대도. 표창.
사업장 유한동 주민자치원장 권순자님 이하로운 같습니다. 사업장 백운명 주민자치원장 허우영님 이하로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하는 경우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께서는 다음 시상을 위하여 잠시 무대 위에 계셔주시기 바라며 시상자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성인물의 시하전 입상자 및 평상화수석 노동자에 대한 표창입니다. 수학신당 동료당 전완년님, 평상화수석 동아리연합회 연호금재인 이은희님, 박기현님, 박업장님 수상하시는 분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하시는 전완년님께서는 현대 수목신단 동료당 문예교실 학습자로서 지난 9월 대한민국 문예의 달을 맞아 개최한 제5회 전국 성인문예교육 시화전에서 우리 동네 학교라는 시화작품으로 입상을 하셨습니다. 평상화수석 동아리 회원분들께서는 동아리연합회 활성화는 매 주말 자연취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하신 분이 크십니다. 글자꽃상 수학신단 경로당 전완년님 귀하께서는 2016년 전국 성인문예교육 시하전 문예 인생의 글자꽃이 피어나다에서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여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화 대도 부상은 수상하신 분의 작품으로 제작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캘리그라피 액자입니다. 글자꽃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표창대 제충시 평상화수 동아리 연합회 연금재인 님께서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상화수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배움의 즐거움, 나눔의 행복을 통한 평상화수 동아리 활성화 및 시민이 행복한 평상화수 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제천시장 이근규 표창회 제천시 평상화수 동아리 연합회 이은희님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회 평상화수 동아리 한방유월인사단 박기영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회 발음논평기 치유동아리 박옥자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상자 촬영 꽃다발 준비하신 분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수상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봐주세요. 이 카메라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 같다. 기여하고 계시는 박종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박종유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박종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 100세 시대,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의 은퇴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모두에게 당면한 큰 과제입니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다 행사는 평생 교육이 인생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맞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다 행사는 행복한 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배우의 길 위해서 배우는 기쁨, 행복한 인생, 이란 슬로건을 개최되는 이번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는 바쁘고 힘든 일상을 털어버리고 학습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학습이 성과물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행사가 시민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나눔을 통해 변화하는 꿈이 있는 도시 제천을 위해 모두 함께하는 한마당 자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기력으로 올해까지 이어지는 알찬 행사에 주위의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천시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이시며 평생학습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 이은교 제천시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천시장 이은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새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흔들리고 있어도 되는가 하는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며칠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생학습 도시 제천에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실하고 또 진실하고 따뜻하게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함께 잘 어울리는 모습에 너무도 고마워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각 읍면동을 지키면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의 삶을 가까이서 챙겨주고 계시는 우리 박종희 회장님을 비롯한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대표로 수상하신 분들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이 오늘 행사를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김정근 시의회 의장님 못한 각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윤원장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님께서도 바쁜 도중에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5년도에 평생 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평생학습도시로 제천시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수고해 오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평생학습은 단순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또 배우는 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의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배우면서 함께 즐기고 그러면서 시민들과 서로 따뜻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어울리면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함께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까 시상을 하시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상 받으신 분 중에서 전국 성인 문예 시화전에 입상하신 우리 전완녀 여사님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그걸 제가 대신 전수하면서 그 패를 받고서 이렇게 쭉 읽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저도 사실 언필칭 제가 시인인데 그렇게 멋있는 시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애국가 4절까지 모두 배웠다. 이게 첫 소절이에요. 옆집 할매한테 자랑해야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온다. 이게 답입니다. 아, 우리 전원 연세가 너무 멋지잖아요.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예. 예. 지금, 권영길 씨에서 뒤늦게 이렇게 글을 잘 쓰셨지만, 저 어른이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니세요. 최종인 전 국장님 시청해 주신 분의 어머님이세요. 아, 얼마나 귀한 시를 쓰셨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평생학습 도시 제천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영호 여성단체 협의 회장님께서 우리 부의장을 맡으셔서 함께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제천이 대한민국 최고의 평생학습 도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제천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등규 시장님의 격려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시민회 김정무 의장입니다. 먼저 배우는 기쁨, 행복한 인생이라는 주제로 제10회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위하여 많은 애를 써주신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박종유 회장님을 비롯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유 제천시장님, 박종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은 학습과 고용, 그리고 복지, 문화를 연계하는 새로운 교육 형태로 평균 수명 100세 시대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더욱 확대돼 나갈 것입니다. 지도 아무나 못 썼는데 이거 아무나 못 썼는데